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의 범행을 지시한 영남제분 회장 부인이 직업훈련교도소에 수감돼 있다는 사실 지난주에 전해드렸죠. 특혜 논란 속에 피해자 고 하지혜 씨의 오빠가 교도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화성 직업훈련교도소 앞, 여동생을 청부 살해한 윤계자 씨가 모범수들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직업훈련교도소에 어떻게 수감됐느냐고 하진영 씨는 되물었습니다. 죄를 지은 자들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똑바로 받아야 하는데, 너무 법의 기준에서 그 잣대가 평등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여동생을 그리워하다가 어머니마저 쓸쓸히 세상을 떠났는데, 윤길자 씨는 병원에서 6년이나 호화 생활을 한데 이어 시설이 좋은 교도소에서 지내고 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마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도저히 살수 있는 희망이 없는 거죠. 하지만 법무부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를 들어 윤길자 씨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수감된 경위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교정시설 배치는 수형자의 범죄 경력과 범행 내용, 수용 생활 태도 등을 평가해서 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청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길자 씨가 시설 좋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수감된 현실을 피해자 가족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